자, 1등 곡선 56번. 자, 두 개의 곡선이 직선 X는 T와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고, 삼각형의 넓이를 정의할 때, 그 삼각형의 넓이를 극한에다가 넣어서 계산하래. 자, 그럼 일단 삼각형의 넓이를 그냥 한 문자로 정의하라는 얘기니까. 자, 해볼게요. 자, 일단, 자, 요 놈을, 얘가 X는 T라니까, 얘가 뭐, 얘의 좌표가 뭔 거야? T, 0이고. 얘는 지금 무리함수 위에 점이니까 무리함수 x자리에 t를 넣으면 얘는 t, 루트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고 얘는 t, 2함수 위에 점이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t가 되겠네. 자, 그럼 자, 뭐든 일단 나는 요 아이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자, 먼저 적어볼게. bt는 자, bt가 지금 누구냐면 삼각형 OHQ의 넓이래. 삼각형 OHQ의 넓이니 주황색의 넓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오른쪽 빼기 왼쪽 t 빼기 0 t 위에 빼기 아래 그냥 루트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플러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자, at는 삼각형 OPH 넓이고,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t고, 높이는, 자, 얘가 지금 음수잖아, 사실은. 그래서 마이너스 붙인다고 생각이 되고, 또는, 요 놈의 좌표가 t의 제곱 마이너스 t인 거니까, 이 길이는 위에 빼기 아래라서, 얘는 결국 뭐가 돼?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t가 길이가 되죠. 됐어. 그럼 지금 at분의 bt를 하라니까, 요렇게 나누면, 이거는 바로바로 없어지네. 자, 그래서 나한테 계산하라는 게 결국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at 분의 bt는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at가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t 분의 루트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네. 자, 됐어. 그럼 자, 얘에 0 넣으면 분모 0이고 분자 0이니까 로피탈로 쓰면 응꼴이라서 로피탈로 쓰면 t가 0으로 갈때 마이너스 2t 플러스 1분의 2루트 2t 플러스 1분의 2가 되겠다. 그럼 0 넣으면 1분의 0 넣으면 2분의 1이라서 답은 1이 되겠네. 자, 로피탈로 안 쓰려면 얘 분자를 유리화해주면 분명히 약분이 되는 t가 튀어나올 거야.